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2회차 정혜연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만남에서도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어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편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스님께서 집필하신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머리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우리의 분별 속에 날짜나 시간상의 새로운 시대인 것이지 아무리 새로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롭다는 마음의 문이 열리어 희망과 약동의 꿈이 움트지 않는다면 이것은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 시대이건 헌 시대이건 이제는 무언가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이 다져나갈 것은 다져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다. 권력이나 힘이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망각해 버린다면 교만해지고 비열해지고 포악해지고 심지어 미쳐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바탕으로 힘의 한계를 알아 자신과 주변에 깨우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신적 미망의 세계에 겸손과 하심으로 남을 도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배우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책임이다. 불기 2544년 2월 삼방에서 편저자 자명당 서길봉 합장. 네, 어려운 시절 책은 어머니였고 따뜻한 스승이었고 포근한 애인이었지요. 이제는 먹는 것, 잠자는 것, 자가용까지 있는데도 행복함을 못 느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하지요.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소망의 성취보다는 정신적 욕심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성취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요. 노력이 있기에 향상과 발전이 따르지만 그러한 소망이 분수에 맞는 것인지 과분한 것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을 괴로움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지요. 스님께서는 욕심의 항아리에 누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는가? 결국 진리란 우리가 스스로 욕심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잘 살펴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나 지혜 부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요 깨달음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불자님들 매우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밝은 미소 짓는 행복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2회차 정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